네, 안녕하세요. 저 신성형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국 컴퓨터 그래픽스의 태동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어났는데, 이걸 갖다 뭉뚱그려가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한 우리 소사이어티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아까 정길남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컴퓨터 그래픽스 및 상호작용 소사이어티는 그 당시 정보과학회 두 개의 연구회, 즉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회하고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연구회 두 연구가 합쳐가지고 201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조금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연구 영역은 컴퓨터 그래픽스하고 HC 분야의 모든 연구 분야를 포괄한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3차원 입체 영상과 이를 활용하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리고 모바일 유비퀴터스 환경에서의 오감 체험, 그리고 이두 분야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융합 연구. 요게 이제 연구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뭐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 연구회가 발족될 당시에 이미 외부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스 학회하고 HCI 학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두 학회하고 소사이어티하고 위상정립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위상정립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경쟁관계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스 학회하고 HCI 학회가 독자적인 활동을 하도록 장려를 하고요. 다만 이두 학회의 연결고리 역할을 소사이어티가 하겠다. 그 소사이어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물론 컴퓨터 그래픽스하고 HCI 분야 모든 사람이 참여할 거니까 이두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취지로 소사이어티가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찾아봤는데요. 초대 회장은 한림대학교 송창근 교수였고요. 2대는 고려대학교 한정형 교수, 3대는 숭실대 김동호 교수, 또 현재 회장은 건국대학교 김형석 회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두 개, 그러니까 소사이어티의 큰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HCI고 하나는 컴퓨터 그래픽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국제학술회의 퍼시픽 그래픽스를 중심으로 프리퍼시픽 그래픽스 에러하고 컴퓨터 그래픽스 에러. 그러니까 뭐냐 하면 두 개의 시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시픽 그래픽스 이전기, 이후기. 그래서 퍼시픽 그래픽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거는 1987년도부터 1993년도 사이의 얘기를 그런 이제 프리퍼시픽 그래픽스 일화에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요 연도는 좀 약간 좀 제중심적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약간 공감이 안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카이스트에 조인한 게 1987년도고요. 그리고 퍼시픽 그래픽스에 열린 게 199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퍼시픽 그래픽스 열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갖다 살펴보면요. 그때 정보과학회에서
연구회가 있었습니다. 연구회는 처음에는 그 이름이 설계 자동화 연구회였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고개를 들기 시작하니까 설계 자동화 연구회 컴퓨터 그래픽스가 조금 끼어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회 이름이 설계 자동화 및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지속되었고요. 이게 나중에 뭐냐 하면 퍼시픽 그래픽스 열리고 난 다음에는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회, 설계 자동화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이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회 생긴 배경도 조금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나중에 이제 사람 소개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얘기 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때 참여하던 사람들 면면을 보면은요, 설계 자동화 분야에서 이민철 교수, 한양대 이민철 교수입니다. 이분은 은퇴하셨죠. 그리고 카이스트의 김진민 교수, 역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스 분야는 조금 보기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 보이죠. 김하진 교수, 박찬모 교수, 그리고 시스템공학연구소의 김은현 교수, 그 당시에 연구소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갔더러 온 제가 87년도에 들어왔고요. 김영수 교수가 88년대 포항공대에 들어왔다가 그 후에 서울대학교 조인했죠. 저는 이제 카이스트 은퇴하고 지금 한동대에 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하고 김명식 교수는 굉장히 뭐냐 하면 신임 교수였고요. 그 전에 있던 교수들은 대부분 이 두 분이고요. 그리고 연구소에 김은영 교수가 계셨습니다. 사람만 보면은 이 그래픽 쪽이 훨씬 막강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반도체 분야 연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반도체 분야 설계하기 위한 CAD,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를 위한 CAD, 이 CAD라고 했죠. 그게 뭐냐 하면은 컴퓨터 그래픽스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뭐냐 하면은 이 컴퓨터 그래픽스를 도미네이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뭐냐 하면 맨 처음에 설계 자동화 연구회로 시작됐고요. 그 후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가 끼어들었고요. 왜 끼어들었느냐? 예, 설계 자동화 툴을 만드는데 2D 컴퓨터 그래픽스가 사용되었고요. 김문영 교수님이 그 당시에 세대에 있으면서 연구실을 맡고 계셨는데요. 그 후에 소장 계셨지만은 그때 주로 그 메카니컬 캐드 오케이 쪽으로 뭐냐 하면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 일렉트리컬 캐드, 2D 캐드에서 3D 캐드가 이제 들어가고 그래서 설계 자동화 요 분야에 툴로 사용되는 컴퓨터 그래픽스가 끼어든 거죠, 그죠?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이 설계 자동화 위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퍼시픽 그래픽스가 1994년대에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그 정보과학계 설계 자동화 및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의 활동이 상당히 문약하면은 이게 예전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거의 이제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신 정보학계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겠죠. 김하정 교수가 어떻게 하든지 연구회를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그 연구회를 그 이후에 퍼시픽 그래픽이 열리고 한 몇 년 이후에 연구회를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재건했어요. 새로 만든 건 아니고 재건했다고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름을 갖다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컴퓨터 그래픽스는 분야는 퍼시픽 그래픽스를 중심으로
퍼시픽 그래픽스 이전 이후로 나눈다 그랬죠, 그죠? 퍼시픽 그래픽스가 1993년도에 개최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로부터 유추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당시에 컴퓨터 그래픽스 활동이 굉장히 미미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실 꾸려가기도 바쁜데 이 그래픽스를 갖다가 이 국제학술회의를 왜 개최했을까 하고 상당히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배경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그 당시에 이명웅 교수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동경대학교에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서울대학교도 보고 동경대학 가 있었는데요. 그 지금은 수원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 이분이 어느 날 나를 찾아봤어요. 카이트 찾아봐가지고 그 국제학술대회를 한번 컴퓨터 그래픽스 국제학술대회를 한번 개최하는 게 한국에서 개최하는 게 어떠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학술대회를 유치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컴퓨터 그래픽스 국제학술대회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났어요. 이거 내 연구실도 그렇고 내 연구 분야도 아직 제대로 스테이블스 못한 상태에서 이런 거 해야 되느냐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같이 그 연구를 같이 많이 하던 포항공대, 지금 서울대 교수죠. 포항공대 김명수 교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명수 교수를 상당히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하던 포항공대 홍성재 교수. 이 셋이서 이제 상당히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게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디스커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에서 이걸 개최하는 게 맞겠다 하고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두 가지 이유가 하는 게 뭐냐면은 세계적으로 그 컴퓨터 그래픽스 학술회의 보면은 그 당시에 미국에 시그랩이 있었고요. 유럽에는 유로그래픽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퍼시픽 림 지역, 인구가 제일 많이 모여 사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이런 그 컴퓨터 그래픽스 학술 회의가 없었고요. 그 당시에 시그랩은 여름에 열렸고요. 맨 처음에 그 당시에 이제 유로그래픽스도 여름에 열렸습니다. 그 후에 이게 겨울에 열리는 걸로 변경되긴 했지만은요. 여름이었는데 여름만 되면은 뭐냐 하면은 발표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어떤 연구가 발표되는가를 갖다 들어보러 가기 위해서 미국하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게 우리만 간게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던 사람, 그래픽스 업계에 있던 사람도 그 전시를 보러 상당히 그 단체로 많이 가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맨날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뭔가 이렇게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도 유로 그래픽스나 시그랩에 버금가는 학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그게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 교수나 이런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간다 하자 참여하러 가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건가? 학생들한테 뭔가 이렇게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생들 없고 교수가 가서 그 시그램이나 유료교육소 가서 떡국물을 갖다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면은 학생들이 자극을 갖다 그렇게 많이 못 받을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서 발표하는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그 사람들을 강의를 듣고 그래서 많은 자극을 받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취지 때문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해보자 하는 데 결론을 갖다가 내렸습니다. 해보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명현 교수가 그 당시에 동경에 있었는데요. 그때 그
이명영 교수 지도교수가 토시야스 쿠니였습니다. 이분이 동경대 교수하고 동경대 은퇴하고는 아이츠 대학 그 컴퓨터 사이언스 대학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총장으로 갔죠. 자기가 만들었어. 그 이분이 컴퓨터 그래픽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자기가 그분이 계속 이렇게 쭉 주관해 오던 그 컨퍼런스입니다. 거기에 그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 퍼셉틱 그래픽스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갔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2년도 같은데요. 1년도 아니면 2년도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명현 교수하고도 물론 만나 이명현 씨하고도 물론 만났고요. 만나서 제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건이 이 토시야스 쿠니 교수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우리가 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토시야스 쿠니 교수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그 당시 이런 그 학술 회의를 같이 오고나이즈 하던 스위스의 나디아 탈만 교수, 다니엘 탈만 교수 두 부부입니다. 이 부부 교수도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그래서 1993년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성공적으로 서울에서 서울 워크힐 호텔로 기억합니다만은 퍼시픽 그래픽스 첫 회의를 개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퍼시픽 그래픽스 개최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시그랩이나 유도 그래픽스는 명망 있는 컨퍼런스로 발전해야 된다는 거기에 굉장히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그 당시에 뭐냐 하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이 펀드 레이징 하러 다녔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과학재단, 지금 연구재단이죠. 연구재단에 프로포즈를 쓰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그건 성공 못했죠. 그것도 나중에 조금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느낀 게 이거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하려고 하면은 뭔가 지금 뭐냐 하면은 자리를 잘 잡아놔야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고학교 밑에 있으면은 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거의 뭐냐면 연속적으로 이게 퍼시픽 그래픽스를 해야 되는데 펀드레이징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그 개최하기 위해서 시드머니를부터 어떻게 얻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회가 영구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그레나 유로그래픽스에 나오는 논문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 선비타는 논문 대부분을 억압해버리면은 처음부터 이 학회의 질이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사람들이 뭐냐 하면 잘 오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이 돈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고생해가지고 펀드레이징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수준이 안 된 논문은 발표시키면 안 된다는 데 결론 냈어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70편 내지 80편 정도 되는 논문이 서미트가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24편만 뽑았습니다. 3대 1이 넘었어요. 그리고 인바이티드 스피커가 4명,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었죠. 그 이름 명망 있는 학자들 그 인바이티드 페이퍼 해가지고 28편 가지고 이 3일 동안 학회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게 성공적으로 이제 학회가 열렸고요. 보시면은 그 다음에 1994년에는 북경에서 그리고 95년도는 서울로 들어왔고요. 96년도는 그 대만에서 열렸고요. 97년도는 한국에서. 그 대충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온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97년 이후로 이제 쭉 보면은 한국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열리고, 뭐, 그 아시아 퍼시픽 림 지역에 들어가면서 열리는 그런 형태로 됐고요. 최근에는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열렸는데요.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학회를 개최 못하고요. 2000년도하고 2021년도,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웰링턴에서 원래 가을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퍼시픽 그래픽스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부수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냐면 한국에 그래픽스 학술 회의가 거의 없었는데, 없었죠. 거의 없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애니메이션 컨퍼런스. 예를 들면은 컴퓨터 애니메이션 앤드 소셜 에이전트, 카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쿠니 박사 그룹에서 하는 컴퓨터 그래픽스 인터내셔널. 그리고 역시 쿠니 박사하고 관련이 있는 컨퍼런스입니다. 쉐인 모델링 등등의 국제 학술회의가 연달아 열렸고요. 이런 국제회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뭐냐고 상당히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할 거는 2010년도에는 시그랩 아시아 고형석 교수가 서울에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열었죠. 그래서 퍼시픽 그래픽스가 열리고 포스트 퍼시픽 그래픽스 이어에 가장 주목할 두 가지 점은 이 컴퓨터 그래픽스 학회가 창설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를 위한 국가 프로젝트가 생기고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연구가 굉장히 활성하게 되었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그래픽 학회 이거 왜 만들어야 되느냐 상당히 문약하면 의아스럽죠. 이 퍼시픽 그래픽스 오거나이즈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 학회에 만드는 게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내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조금 얘기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학회를 연속적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연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락하면은 뭔가 이렇게 그할 때마다 이제 펀드레이징 하고 돌아다니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문약하면은 학회를 시작하면 시드머니가 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 건가 하니까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물론 이제 정보과학회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과학재단에 신청하면 되기는 되지만은 정보과학회 내에서 이렇게 연구회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경쟁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에서 정보과학회 내에서 경쟁해서 꼭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 지게 되면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보과학회를 통해 가지고 과학재단에 연구비를 신청 이 학회에 개최비를 신청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실제로 이래 되었을 때 저희가 연구재단에서 지원받지 못한 게 그런 이유였었습니다. 정보과학회에서 다른 중요한 국제학술대회를 하기 때문에 이쪽은 뭐냐면 신경을 전혀 안 써줬어요. 그래서 이게 과학재단에서 개최비를 지원 못 받았고요. 그 앞으로 연속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쿠니 박사하고 나디아 다니엘 탈만이 개최하는 컨퍼런스가 굉장히 많은데, 초기에 우리 퍼시픽 그래픽스가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들의 지원이 없었으면은 이게 열리는 게 가능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지원을 받으려면 그 사람들이 만든 국제 기구가 있어요. 그 기구 이름이 컴퓨터 그래픽스 소사이어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컴퓨터 그래픽스 소사이어티의 한국의 그 단위 조직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과학회가 단위 조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연구회를 단위 조직으로 하기도 그렇고.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야 될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스 학회를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초대 회장은 세리의 김문영 교수, 그다음 2대 회장은 박찬모 교수, 포항대 총장 지내셨죠. 그다음에 이제 애치리의 오길로, 그다음에 김하진 교수. 김하진 교수는 이때 정보과학회 회장을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충 뭐냐 하면 연구소 한 번, 학회 한 번,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요. 4대 이후에는 뭐냐 하면 주로 학교에서 많이 한것 같아요. 김하진 교수 다음에 이제, 이게 산업계에서 회장을 한번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원활하게 잘된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부터는 학교에서 주로 이제 회장을 맡았고요. 그래서 학교 중심으로 운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회장은 서울대학교 이재희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학회가 창설된 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그 포스트 그래픽스 이어의 중요한 그 포인트고요. 다른 하나는 컴퓨터 그래픽 초창기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 대형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 과학기술처에서 스텝 2000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스텝 2000이 뭐냐면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 인핸스먼트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대형 국책 과제인데요. 이 대형 국책과제 주로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기술 관련이죠. 그죠? 여기에 이제 중과제가 한몇개 있었는데요. 이 중과제가 한 대여섯 개 정도 됐다고 생각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CGVR 기술이 성공적으로 기획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걸 주도하신 김문영 교수, 당시 세리 소장이었습니다. 이분의 입김이 상당히 세였겠죠. 이분은 당시에 뭐냐 하면은 세리 소장을 맡고 있었으니까 김문영 교수님은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CGVI 기술 개발을 갖다가 이게 꼭지를 하나 얹어 놨으니까 이 중간재로 하나 설정해 놨으니까 이걸 내보고 맡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그 당시에 이런 과제를 할 거는 생각도 안 했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게 뭐냐 하면은 뭐 그냥 컴퓨터 그래픽스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정도의 지식이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 하는 게 뭐냐면 주로 세 분야 아닙니까? 책에 보면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가 뭐냐면은 모델링 기술, 주로 기하 모델링 기술, 그다음에 렌더링 기술, 그리고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 교과서적으로 세 소가지를 나눴고요. 주로 기초기술 개발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기업은 그 당시에 삼성, LG, 대우, 상용 그리고 그 뒤에서 컴퓨터 그래픽스 연구소요. 이게 이민환 씨가 이 당시에 연구소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상당히 이제 뒤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제3소과제인데요. 제1소과제는 뭐냐 하면은 기하 모델링 기술인데요. 지금 고려대학교 김창윤 교수, 그 당시에 세리에 있었죠. 이분이 책임자였고요. 그리고 포항공대 김명수, 전북대학교 이재영 교수가 여기에 참여했고요. 제2소과제는 뭐냐 하면은
시리의 김동현 교수입니다. 김동현 박사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세종대학교로 옮겼다가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면 되는데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렌더링 기술 개발 분야에 참여한 소과제 참여한 교수는 중앙대학교 윤경현 교수, 그리고 그 후에 서강대학교 이민성 교수가 참여했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쪽에는 위탁가 대로 정문열 교수가 그 당시에는 숭실대 교수였고요. 지금은 서강대 교수죠. 이분이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정도가 연구인력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인력 전부가 다 참여했다는 소리죠. 그죠? 저 신 교수님 조금 시간이 많이 예, 지나가지고요. 네, 마무리 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제 연구 분야 보면은 이 당시에 이게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주로 그 퍼시픽 글래스에 열리고 난 다음부터 2012년도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제가 은퇴하기까지 이것도 좀 약간 아비트리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연구는 주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스텝 2000에서 CGVR 기술 개발에서 뭐냐 하면 우리가 설정한 연구 분야는 3차원 복원 그러니까 2차원 탑 뷰, 사이드 뷰, 프론트 뷰로부터 3차원 물체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그리고 곡선 및 곤면 센서 특히 이제 수익 기반 모델이 주로 그 김명수 교수가 많이 하던 분야였죠. 그 이후에 뭐냐 하면은 이게 애니메이션이 이제 인체 애니메이션 활성화됨으로써 인체 모델링, 헤어 모델링 이쪽에 고영석 교수가 활발하게 연구했고요. 그리고 컴퓨터 비전 분야의 사람들이 이미지 기반 모델링을 갖다가 시작했습니다. 그 렌더링 분야는 스텝 2000에서는 이미지 모핑 기술을 하고요. 고급 렌더링 기술. 이쪽을 주로 했습니다. 고급 렌더링 기술은 지금은 약하면은 랜덤맨 수준의 그런 그 패키지를 한번 개발해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그 후에 서울대 신영주 교수, 서강대 이민성 교수 중심으로 볼륨 렌더링하고 의료 영상 같은 게 연구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미지 기반 렌더링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는데 이 분야도 활발하게 연구됐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분야 연구는 충돌 감지 및 회피 그리고 커터니언 기반 동작 제어 이 분야는 커터니언 쪽은 김명수 교수 열심히 연구했고요. 충돌 감지 회피하고 저도 이렇게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텝 2000에서는 그냥 요거하고 또 추가로 예제 기반 동작 제어, 페이셜 애니메이션 이쪽 커버했고요. 그 이후에 소위 뭐냐 하면은 물리기 바뀐 동작 제어, 유체 시뮬레이션 이상 제어. 그러니까 뭐냐면 카이스트 이성인 교수가 들어왔고요. 유체 시뮬레이션 고려대학교 김창흥 교수, 서울대학교 고영석 교수, 이상 시뮬레이션도 역시 고영석 교수 이런 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최근 동향 보면은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세졌습니다. 엔비디아의 문약하면은 SIMD 타입의 GPU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됐고요. 이 컴퓨팅 기술을 갖다 기반으로 그 딥러닝 기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입력층하고 출력층밖에 없었는데 히든층이 여러 층 이제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문약하면은 딥러닝이 훨씬 더 정교해졌고요. 이런 기술이 뭐냐 하면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 쪽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쪽만 보면은 3D 프린팅 기술이 만료돼 가지고요.
3D 프린팅이 이제 이게 굉장히 파퓰러해졌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소품종 대량 생산을 위주로 하던 그런 매뉴팩처링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패러다임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비전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3D 스캐닝을 해 가지고 직접 모델링하는 이쪽이 됐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뭐냐면 뭐 이렇게 보면은 이 뭐라고 할까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가상세계라고 볼수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 조금 더 붙이면 생활 밀착형이라는 게 붙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전에 이제 인터넷 기반의 가상세계 같은 건 물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컨드 월드 같은 게 예를 드는데, 그리고 게임 같은 데 이런 게 많이 사용됐는데, 근데 여기 생활 밀착형 메타버스가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나온 게 생활 밀착형 인터넷 기반 가상현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생긴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세컨드 라이프는 거의 뭐냐면 실패로 끝날 뻔했어요. 근데 코비드 19 팬데믹 때문에 이게 뭐냐 사람들이 집에 처박혀 있으니까 자기를 대신한 에바타가 밖에 내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냐 에바타는 전혀 코로나 걸릴 염려가 없으니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서 메타버스 요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분야는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맺는 말 지금 너무 시간을 많이 쓴것 같은데요. 컴퓨터 그래픽스 학회가 1993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내년 되면 2022년 되면 이게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문제 하면은 역사 복잡이 시의적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되면 30주년이 되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스 30주년 사료 정리해가지고 이게 뭔가 백서 같은 걸 만들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